맛있어. 간단하게. 간단하게 하자, 간단하게. 자, 이거는. 아, 세상에. 내가 파리미 없기로 했는데. 어, 이렇게 무거운 걸 어떻게 들고 왔대요? 자, 이거는. 정성이다, 정성이야. 아이고. 프라이팬은. 프라이팬? 네. 아. 얘를 하나 챙겨갈게요. 오. 네. 하나 챙겨갈 거니까요. 오. 네. 네, 저거는 웍을 하나 가져갈 거거든. 그래서 이게 손잡이가 있어서 좀 뭐 웍질하고 이럴 때 편하거든요. 라면 한 네 다섯 개 정도 끓일 수 있습니다. 아, 요 버너가 그럼 네 개 있는 거야 우리가. 맥시멀리스트. 맥시멀리스트. 언니, 사발로. 아, 복숭아하고 과일 좀 닦아올게요. 다녀오겠습니다. 올리브오일 준비해. 어제 안 했대? 깨만한데? 예, 소스 한번. 향했는지 한번 봐봐. 안에 또 있다. 어? 왜? 상했어? 너무 맛있는 냄새. 아, 깜짝이야. 너무 맛있는 냄새.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 네. 자, 떼. 가위로 잘라야 돼. 떼, 떼. 오빠, 만화 해도 되겠다. 만화, 만화, 아, 이게 비밀 레시피라 사실 이렇게 다 보여드리면 안 되는 건데. 감태를 찢어서 넣고요. 김 넣고. 그리고 애초. 그 다음에 들깨가루. 쭈쭈쭈.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언니 이런 거 한번 해줘야지. 한 160. 어, 이런 거 한번 해줘. 유튜브. 그게 뭔데? 손 뒤에 이렇게. 사이즈가 얼만큼인지? 아니? 아, 손 지저분. 몰라. 음식 이렇게 보여주는 거 있잖아. 그냥 넣어, 그냥 넣어. 뭘 보여줘? 넣어. 어, 향이 뭐야. 향이 진짜. 배가 너무 고프네요, 지금. 근데. 자, 요 정도 넣은 거.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는 정도가 좋아요. 자. 오빠, 만만 해도 되겠다. 만화. 다시. 아, 냄새. 대박. 미쳤다. 대박이다. 후추는 뿌리자. 후추. 스파게티 먹는 거. 대박. 미쳤다. 대박이다. 이게 뭐 감태? 감태. 세상에. 냄새가 죽인다. 파를 좀 썰어 넣으면 맛있 것 같아. 그치? 아, 씻을 거야? 그죠? 와. 약간 들기름 막국수의 스파게티 버전이랄까? 파김 꺼내요? 아, 너무 배고파요. 와, 너무 맛있겠다. 너야, 너야, 이거야. 너야, 너야, 이거야. 얼마나 먹으려고? 그릇을 안 씻었어. 괜찮아요, 그 못 갔어, 미쳐. 여러분이 이걸 빨리 해치우시고
맛있겠다. 맛있는 냄새. 잘 먹겠습니다. 야, 딸기는 아, 진짜 캠핑에서 첫 그건데. 자, 이거 따 이거 따시는 거 여기 여기 네? 안에 넣어서 따시는 거. 아. 자, 이건 맞아? 제 와, 캠핑 아니, 제 와, 캠핑 아니, 그것이 아니야. 아, 이런 건 그냥 눈으로 따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건승을 빕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지? 엄청 아. 맛있다. 이거는 약간 과일 향이 나는데? 이것도요. 나도 먹어볼게. 약간 엘 맥주 같은 것 같아. 뺄롱 엘 같은 느낌? 잘 먹겠습니다. 와, 감태 파스타. 맛있다, 그래도. 맛있다. 감태랑 이게 얼마나 들어간 거야? 기름이랑. 감사합니다. 와, 이 조합 진짜 너무 좋은데요? 우리 이거 근데 없었으면 오늘 진짜 배고파 쓰러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와, 맛있네요. 빨리 먹어야 고기를 구울 수 있어. 마음이 급하다. 이거 캠핑 코스 요리다, 여기도. K 코스 요리고요. K 코스 요리. 감태 파스타에 돼지는 저 위에다가 우와. 소금 후추 뿌릴까요? 아, 그럼요. 너무 맛있다. 지금 이거는 얘 소스랑 이렇게 혼재가 돼 있거든요. 감태랑 얘랑 혼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새로운 맛이 될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대된다. 실망하는 얼굴 하지 마세요. 정말 이게 무슨 맛이지 하는 맛이 될 거예요. 제가 자를까요, 언니? 네, 제가 자를게. 오, 파고워요? 아, 그냥 굵게 구워드릴까요? 아니, 뭐라도 좀 섞어서 세심해보려고. 재밌다. 아, 재밌다. 고기 맛있다. 땡큐. 그죠? 뭐가? 고기 맛있어요. 맛있어? 고기 맛있어요. 고기 맛있는데? 좀 더 가져가시오. 언니 고기 맛있어요. 많이 먹어야지. 내일 또 배고플 수도 있어. 내일을 위해서 오늘 막 약간 진도가 안 나가네. 혜영이 지금 이제 약간 멈췄어요, 언니. 혜영아. 맛있어. 나도 줘. 아우, 얘들이 어머 세상에 대단하다, 대단해. 불닭볶음? 아, 매워. 아, 매워. 살 것 같지? 이 매콤함으로 버티는 거야? 나 불닭 이거 처음 불닭 처음 먹어봐. 먹어보게? 아니, 매운 거 잘 먹어요?
없어서 못 먹지. 한 번도 안 먹어봤어. 나 아까 네가 뭐 안 먹어봤댔지? 저거. 카페 카페 라떼. 카페 라떼를 한 번도 안 먹어봤다는 얘기를 카푸치노? 듣고 깜짝 놀랐다. 아, 우리 저거 먹어볼까? 토마토 수박 주스? 근데 한 번도 없었나? 토마토 수박 주스가? 다른 것도 들어갔다. 토마토 수박? 그건 뭐야? 코코넛. 오이. 레몬. 물. 물하고 오이? 민트? 소금도 들어갔어요. 한 번만 줘봐. 아, 간이 다 돼 있네. 소금을 왜 넣었지? 간, 어, 간. 고기 맛있어요. 다르라고. 이것도 진짜 괴식이다, 저거. 또 이거 끓여 먹어도 되겠다. 토마토 케첩에다가 약간. 오. 이상해요, 언니? 이상해요, 언니? 아, 지금 이 조합에 너무 이상해. 토마토 그 습 같아. 스페인식 그 습 있잖아. 짭짤해가지고. 몹시 비유가 사나요? 이 조합에. 너무. 아, 너무 웃겨. 아, 샘표. 아, 여기다가 매실장 같이 하나 딱 넣으면 할까요? 있는데. 그러면 딱 맞는데. 그럴까? 그래서 이렇게 넣을까 봐요. 이렇게 해서 오케이.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요, 이거? 업그레이드. 얘까지 넣으면 더 맛있어. 와, 먹어. 너무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어. 어머, 너무 맛있다. 더 나아요? 더 맛있어요? 그냥 다른 세상 맛이야. 진짜? 이거는 다른 세상 맛. 훨씬 맛있어. 그치. 네. 그러면 아주 또 기가 막히지요. 맛있죠?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빵을 좀 구울까? 바게트를? 같이 한번 먹어볼까? 얘를 살짝 구워볼까? 타고 났다. 와, 빵이 너무 맛있네. 아, 그래? 겉바 속촉. 겉바 속촉. 완전 프랑스식인데? 우리 프랑스 식단 하기로 했으니까. 바게트에 어제 감태 올려 먹어요. 어, 그냥 먹어도 되지. 감태 소스. 어, 바게트에 올려 먹어도 되고. 어, 맛있겠다. 빨라 먹자. 저 빵 구워놨으니까 감태랑 이거 올려 먹어도 될 것 같아. 자, 한번. 이걸 스프레드처럼 깔고 블랙 올리브 페스토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근데 이거를 얹어
먹는데 감태를 네, 언니 근데 응애 어떻게 했어요? 거기 자 하나씩 하고 좀 딱딱 푸른 죽 가만히 있어도 되네. 언니 이거 드릴까요? 아 이걸로 샐러드 할까 봐. 그지? 네. 남은 걸로. 야 너무 식재료가 신선해요. 너무 맛있겠다. 자, 무화과도 올리시고. 아, 무화과도 있었군요. 베리. 베리. 그럼 모든 게 다 들어갔습니다. 아, 이거 너무 맛있겠지? This is for you. 진짜 타파스인데? 응. 찍어줄게. 잠깐. 벌려라 큰 거 들어간다. 아, 맛있겠다. 이게 감태가 어디에 먹어도 진짜 미쳤어요. 진짜 너무 맛있다. 오, 너무 맛있고 진짜 맛있어요 언니. 그래? 핵 맛있어. 핵 너무 잘 어울려. 맛있다. 오이 너무 야삭다. 상큼해. 그치? 호화롭다. 호화로워. 어머 너무 맛있다. 신선해요. 맛있다. 고기도 잘 어울려. 샐러드랑도. 그러니까 이게 동서양의 고기 만남이야 진짜. 제가 상상하지 못한 맛. 너무 잘 어울려. 무슨 식당에 가도 이거보다 맛있진 않을 것 같아. 어. 그치? 남녀노소 다 좋아할 것 같아. 근데 진짜 예술이야. 국물이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아니면 그 숭늉을 끓이면 되겠다. 그럴까요? 다 맞네. 그러면 남은 애랑 얘는 그냥 진짜 주물럭주물럭 해버릴까? 그럴까요? 비빔밥처럼? 이거 반찬 넣고? 너무 맛있겠다. 얘 좀 밥 꺼내봐봐. 귀하다 귀해. 귀하다 귀해. 쌀 한 톨이 지금 쌀 한 톨이 지금 귀하다. 맛있겠다. 물 부어주십시오. 부어주십시오. 제가 이 감태에 밥을 볶음밥을 한번 넣어서 먹어보겠습니다. 해보자. 넣어서 괴식을 잘하는 사람으로서 괴식의 소유자. 괴식. 맛있겠다. 언니 썩는 거 진짜 잘한다. 잘하시네요. 아 그래서 그냥 저는 맛을 그렸다고나 할까요? 이거랑 맛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한번 섞어보죠. 또 맛없으면 뭐 어때, 그치? 맞아. 내가 먹는 건데. 맛없을 수가 없는데? 맛없을 수가 없지. 맛없어 비주얼인데? 어디 한 숟가락 거? 와. 감태. 뭐 맛있지 뭔들, 뭐. 뭔들.
매실이랑 이게 섞여 있는 게 더 또 조화롭네. 감태를 펼쳐야 돼. 그렇지, 그렇지. 왜 나한테 끼를 부려 먹고. 오케이. 이제 감태는 다 먹었다. 아~ 치트키를. 약간 들기름 막국수의 스파게티 버전이랄까? 블랙 올리브 페스토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 맛 없을 수가 없지. 맛 없어 비주얼인데? 생각날 것 같아. 아, 이게 요물이네. 그친다 그랬는데 많이 오네. 8시 넘었지?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8시 48분. 아침을 너무 많이 먹었다. 딱 9시까지만 먹자. 나는 누룽지 먹으려 컵도 갖고 왔어. 나는 커피 먹던 컵이 있지? 넌 네 컵 어디 갔냐? 그건데? 이게 혜영이 거고 제 컵 여기 안에 있을 거예요. 혹시 이거 아니지? 아, 이건가 보다. 싱글 컵인데? 아, 이거다. 아, 그거 맞아? 한번 닦을까? 이거 파 화병 아니에요? 미안. 맞아. 좀 커서 화병으로 썼어. 화병이야. 화병이잖아. 화병. 화병. 와, 이거 냄새 너무 좋다. 너무 웃긴다. 뜨거워 보여. 네. 맛있겠다. 와, 언니 이거 찐인데요? 와. 다 된 것 같다, 그죠? 거의 식혜처럼 비주얼은 완성이 됐어. 와, 맛있겠다. 고맙습니다. 다용도로 활용하시네요. 아니, 너네 괜찮겠네. 괜찮아요. 신난다. 아, 좋다. 아, 약간 해장하는 느낌인데? 와. 와. 아, 맛있었다. 아, 됐어, 이제. 아우, 전쟁 같았다. 이게 뭐야? 전쟁 같아, 진짜. 난장판이다, 진짜. 다 쏟고. 근데 언니, 야외에서 먹으니까 진짜 훨씬 맛있긴 맛있다. 아, 진짜. 배추가 왔습니다. 배추가 왔습니다. 이거 먹고 싶을까봐 엄마가 해주는 배추전을 한가득 먹고 왔어. 근데 여기서 해먹네. 이럴 줄 몰랐지. 배추는 없을 줄 알았거든. 너무 배추다. 맛있겠는데요? 언니 소금 후추 간 뭐 드릴까요? 부침가루에 다 돼 있습니다. 배추와. 그래서 안 해도 돼요. 상추 맛이야. 상추 맛. 너무 웃기지 않아요? 뭐가? 너무 웃기지 않아요? 뭐가? 닭도리탕하고 이거
부추전, 배추전, 부추전. 잔치야, 잔치. 잔치? 잔치 음식이야? 잔치야. 잔치, 잔치, 연연네. 우리 여기 지금 깜깜해가지고 약간 정선 이런데. 어? 정선 강원도 장터에서 배추전 부쳐가지고. 여기 감자 부친 게 하나 먹고 가요. 약간 느낌적인. 됐다, 됐다, 됐다. 그렇죠, 바삭하게 돼야 돼. 이거 약간 빵? 그거 같아. 부침가루가 달큰한 냄새가 나.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거 그냥 익긴 익었으니까 한번 드셔보십시다. 잘라드릴게요.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맛있어요. 그냥 배추 자체가 맛있어. 배추 향이 되게 진해서. 그냥 배추 구운 배추 찜 같다고 생각하면 돼. 언니 드셔봐요. 아니 난 먹을 거야. 그래도. 아. 단맛. 아니야, 먹어. 진짜? 응. 어이. 에피타이저. 익었나요? 떡볶이 냄새나. 맛있을 것 같아. 떡볶이. 떡볶이 냄새. 냄새 좋다. 이제 잡수시면 돼요. 잡수시면 밥도 다 됐고요. 잡수세요. 자, 닭을 조금 덜어드릴게요. 맛있는 냄새. 이미 뭐. 닭 맛있다. 찔기지 않아요, 언니. 막 찔기거나 그러지 않아. 맛있는데? 뜨거워. 뜨거워. 감자 맛있다. 감자 맛있어. 단해. 혜영이 말이 없네. 맛있어요. 이게 이 젓가락으로 집기에는 너무 커. 너무 큰 당지가. 언니 오늘도 저녁은 아름다워요. 맛있어요. 야, 집에서도 잘 안 해먹는 닭볶음탕을. 그니까. 배추전이 웬 말이야. 잔치 음식. 진짜 김치 그거. 김치전인데 양념 안 한 김치전 맛이 똑같다. 담백하잖아. 이게 훨씬 좋아요, 저는. 많이 느껴지지 않아. 그래서 이거 배추전을 김장김치 씻어가지고 양념 털어내고 묵은지. 묵은지로 하면은 원래 이거 맛있다. 살짝 절여야 되거든?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집에 가서 해 먹어야지. 해 먹을 거 많네. 감태도 해야 되고 지금. 너 감태도. 그럼 우리 건더기 다 건져 먹은 거지? 네. 네. 다 볶아야지. 밥 안 비벼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밥 안 비벼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가 지금 두 번째 먹어서 그래. 진짜요? 진짜요? 두 번째야. 그래서 밥 더 달라 그런 거야. 야, 밥 볶아 먹기로 했잖아. 밥 한 그릇 먹고 밥을 조금만 더 주시겠어요? 오케이. 고맙습니다. 밥 볶으실 거예요? 아, 볶아야지. 안 먹어? 아, 한 입 먹을게요. 아유. 한 입? 나는 못 먹을 것 같아.
가인 언니 배 찬다 지금. 배 찬다. 빨리 밥 볶아요 빨리. 빨리 볶아요. 야 흐름 끊길 것 같지? 볶으면 다 먹게 돼 있어. 기름 냄새 투하. 맛있겠다. 참기름? 조금만. 스톱. 우와 냄새. 오 냄새가 아주. 밥 좀 모자라요 언니 이거. 안 먹는다네. 안 먹는다네. 야 너 먹을 거야? 먹어야죠. 그럼 밥 더 넣어? 조금. 아니 왜냐면 이게 간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딱 보니까 짜. 아 못들 봐라 잠깐만. 요 정도 됐나요? 조금 됐어요? 요 정도 됐나요? 조금 됐어요? 어찌 한국에서보다 더 잘 먹는 것 같다. 자, 하트 만들어 드려요. 예. 저희가 하트. 우와, 하트다, 하트. 만들어 드릴 수 있거든요. 맛있겠다. 어, 냄새 너무 좋아. 여기 아까 그 블루치즈 산 거 좀 넣을까요? 블루치즈 산 거 좀 넣을까요? 안 돼, 안 돼. 치즈 샀어? 치즈 넣자. 안 돼. 나 블루치즈를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많아, 양이. 너무 많이 좋아. 아, 블루... 나 넣었어? 응. 더 작게는 안 되겠죠? 조금만 오케이. 맛있어. 치즈 넣자. 안돼. 제식의 여왕이야. 제발 내 것 좀 팔두고 해줘. 야, 보통 이 볶음밥에 모짜렐라 치즈 같은 건져 먹잖아. 네. 자 조보아 씨를 위해서 블루치즈 얹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선생님 저는 여기 좀 덜어주시고. 네. 저는 와, 정말 이 블루치즈 덕분에 퓨전이 됐어요 또. 와우. 어때? 잠깐만. 잠깐만. 냄새 진짜 이거 빡세. 진짜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어. 너무 맛있겠지? 넣자. 넣자. 우와. 왜? 맛있어? 네. 우와. 맛있어요? 우와. 자, 저희 셋은 블루치즈 넣도록 하겠습니다. 감당하기 힘들 텐데. 맛있어, 어마어마한데. 그만! 그만! 와우! 와우! 냄새 죽인다. 냄새는 그럴듯한데? 어우. 냄새! 장난 아니지? 장난 아니야! 경악! 이거 냄새 너무. 와, 힘들지? 와. 조금 흔들릴게요. 이 블루치즈를. 진짜? 언니, 코빵 이만한 거 먹었어요, 지금. 코가 막 지금. 야, 너무 맛있다. 치즈 자체가. 야, 너무 맛있다. 치즈 자체가. 얹어 먹어도 괜찮아. 어때? 어때? 이거 너무 자체가. 맛있어요. 와, 대단하다, 진짜. 안 독해. 다 먹을 것 같은데, 그냥. 할 줄 아는 거지? 아, 왼손잡이라 그래. 다 하더라고. 또 이 정도면 아, 약간 알인데 하나도 안 하더라고. 알이진 않아요. 뭐야, 남았니? 뭐야? 어? 언니 다 드셨다.
키친 타월 좀 줘요. 나도 처음 해봐 닭대게는. 저도 처음 해봐요. 저 팬이랑 언니랑 되게 잘 어울리지 않아? 여기서 모든 요리가 이루어진다. 진짜 근데 다 되는 것 같아요, 그거가. 그럼 부침가루 그냥 해가지고 튀겨도 되겠다. 우와, 냄새. 냄새는 너무 좋아요. 이게 색깔이 허해서 많이 익은 것 같지만 다 익은 것 같은데. 네. 그치? 네. 너무 야들야들해. 그냥 닭맛이지. 튀김 같지가 않지? 치킨 스테이크 같아요. 그래? 약간 와, 진짜 부드럽다. 그치? 닭. 완전 부드러워, 얘가. 아, 이건 바삭하게는 절대 안 될 것 같다. 아, 이게 부침가루여서 그런가? 하? 부침가루여서 그런가? 이게 바삭해지지 않고 떡, 약간 떡이 되는 듯한 느낌인가? 아, 튀김가루가 아니라서. 아, 그래서 그런가? 그럼 부침가루 그냥 해가지고 튀겨도 되겠다. 그 차이가 클까요? 가루 차이가? 그치. 그래? 그러면 튀김이 되지 않는다. 네. 그제? 네. 결국은. 눅눅해지는. 아, 그래? 양념해야겠는데? 다 익었는데도 이 정도면 소스 만들까요? 간장 어. 마늘 소스 어때? 오! 마늘을 너 이거 안 썼지, 컵? 어, 안 썼어. 여기다 만들까? 응. 와, 나 처음 만들어 보는데? 해봐야지. 좋아, 좋아. 간장 가져와? 응. 또? 이 정도? 꿀을 많이 하자. 꿀 많긴 한데. 그래? 한번 먹어봐. 괜찮은데? 어, 그럴듯한데? 야, 여기다 좀 매운 거 어떻게 해야 돼? 아, 불닭 소스를 좀 섞어. 아, 불닭 소스 대박. 어, 됐어. 됐어. 오, 맛있었어, 근데. 응. 인. 어, 맛있겠다. 불닭이야. 맛있지? 응. 맛있지? 맛있지? 좋아. 좋아. 이거 직화 생각이 안 나요. 불닭에 직화 치킨 맛이야? 와, 프랑스에 직화가 있었어? 떡살이 대신 감자살이 있어. 와, 매워. 오, 맛있었어, 근데. 응. 어떻게든 살려보겠습니다. 됐을 것 같아요. 냄새. 맛있는 냄새. 오, 냄새 너무 좋아. 와, 비주얼은 진짜. 양념치킨이요. 닭강정. 나 닭강정 아줌마처럼. 이거 땅콩 가지신 분 있으면 좀 위에다 뿌려줘요. 딱이다. 깐풍기인데, 깐풍기? 어, 약간 그런 냄새 나. 중식인데? 깐풍기야. 깐풍기 냄새가 나. 그러네, 비주얼도. 오, 진짜 깐풍기 냄새 난다, 완전 깐풍기야. 재밌다. 소꿉놀이 하는 것 같아. 그 재미 아닐까? 캠핑은? 소꿉놀이 하는 재미? 먹는 게 아니라 저렇게 사부작 저 소꿉놀이 하는 걸 좋아하는 거야. 계속 만들지? 그걸 좋아하는 거야. 오, 냄새가 아주 그럴싸합니다. 됐다. 오, 언니 덜지 말고 그냥 거기다 먹을까요? 스탠딩 파티 할까? 네! 깐풍기. 깐풍기야? 완전 깐풍기. 맛있는데? 맛있다. 이거 조금만 더 바삭했으면 완전 유린기 같은 느낌. 너무 웃기지 않니?
소스 잘 만들었는데? 응. 하나도 안 매워. 단짠단짠하니까 맛있죠? 안 매워, 그렇게. 깐풍기 맛나. 응. 프랑스 식당보다 이게 훨씬 이게 훨씬 좋다고, 맛있다고. 의외로 성공. 잘 됐다, 의외로. 이제 교훈을 하나 얻었다. 부침가루로는 튀김을 튀김 하지 말자. 말자.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아, 어쨌든 성공적이었다. 얘는 염질. 소금, 후추. 올리브유도 좀 주세요. 오! 해볼까? 구워봅니다. 나이스. 우와! 그림 너무 좋은데? 우와! 양파 올릴까? 아, 양파 올릴까요? 냄새 너무 좋다. 오, 냄새. 버터 녹은 냄새. 프랑스 버터랑 같이. 버터에 거의 튀겨진, 오, 오. 튀겨지고 있어. 오. 오. 튀김이야, 튀김. 오. 우와. 우와. 냄새 미쳤다. 대박이다. 맛없으면 큰일인데. 아 뜨거. 맛 없을 수가 없어요 언니. 맛있겠다. 야 반마리가 이만큼이야. 그니까 닭이 너무 커. 어, 엄청 크더라고. 제가 많이 먹어볼게요. 믿는다. 자, 이제 막바지입니다. 감자도 다 익어가고요. 우와, 냄새 너무 좋다. 버터 냄새. 오케이. 그럼 사과 샐러드를 해야겠다. 우와. 너무 좋은데? 맛있겠다. 어, 너무 맛있겠다. 꿀 좀 넣을까? 닭이 되는 동안 파스타 삶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무슨 파스타 하는 거야, 근데 우리? 비빔면 소스. 비빔면 소스로 하는 거죠? 국물, 국수를 삶아볼까, 일단? 네! 가만있어 봐. 이거를. 양이 애매한데 다 해버릴까? 다 해버려. 어. 다 해. 다 하자. 먹고 죽자! 죽자! 먹어야 돼. 배불러도 먹어야 돼. 우와, 파스타면으로 비빔면. 아, 익었어, 익었어. 익었어, 다 익었어? 익었어. 야, 많은데? 다 먹을 수 있어요. 진짜로? 저 언니 면 킬러. 아, 어, 그렇지. 맞아. 들어갈까요? 소스 네, 넣고. 네, 넣어주세요. 김치. 아, 김치도. 김치, 김치. 됐어. 아, 조금 더 넣어도 될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보고. 와, 비주얼 너무 좋은데? 와, 파스타면으로 비빔면. 이거 완전 국수인데? 완전. 야, 이제 우리 따뜻한 거 먹어보자. 보기에 아주 굉장해 보이네요. 자기 살이 되게 연한 것 같아. 이제 만찬을 즐겨볼까? 잘 먹겠습니다. 아, 그거. 아, 그거. 쫄깃쫄깃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요? 너는 어디냐, 다리니? 봉, 봉. 봉, 어우, 내가 좋아하는 봉이구나, 너. 내가
콩 안쪽 그 바깥쪽. 여기 되게 좋아해요. 콩콩 부지럽고. 너무 맛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에 없는 맛이에요, 닭이. 닭 특유의 맛이 있어요. 향이. 왜 닭? 너무 향기로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우와, 닭 진짜 맛있다. 이 버터 맛인가? 이거는 한국에서 못 먹는 거야. 닭이 너무 맛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맛있죠? 진짜 맛있잖아요, 언니. 진짜 소면 같아. 진짜 소면 같아. 완전 소면 같아. 너무 웃긴다. 어쩜 이렇게 소면 같네. 그죠? 소면인데 되게 잘 삶은 소면이야. 쫄깃쫄깃한 쫄 소면 같아. 쫄깃쫄깃해. 나 안주 같아. 낙지 먹어보면 파스타. 파스타. 너는 이렇게 만들지? 너무 대단한데? 아, 진짜 소면 같다. 그 안주 같아. 그거 언니 막 뭐 이거 뭐 이걸 뭐라고 하지? 골뱅이 소면. 아, 여기다 아까 그 고추. 그래, 고추. 여기다 고추 넣어야겠다. 아, 또 불닭 넣어? 무서운 사람들. 너무 맛있는데요? 와, 고추. 매워? 네, 너무 매운데요? 와. 아, 엔돌핀이 확 돌아. 스트레스가 확 내려가. 아, 기분이 너무 좋다. 그렇지, 행복하지? 아, 뭔가 하나 더 샀어야 된다. 뭔가 부족해, 그치? 네. 부족하지. 백숙을 지금 지금 해 배가 안 차네. 백숙을 지금 해버려. 계속 허기가 지네. 나 완전 나 몽블랑에서 기받았나 봐. 우리 뭐 있지? 정리나 하나 더 샀어야 돼. 호박. 호박을 구워 먹을까? 호박이에요? 네, 제가 호박을 좋아합니다. 아, 저도요. 여기에 소금만 살짝 뿌려가지고 구우면 맛있죠. 와, 우와, 너무 맛있겠다. 맛있겠다. 오, 저거 맛있겠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와, 기름 소리 봐. 한 명씩 입수했다가 나오고. 와.
우와, 맛있겠다. 오, 노릇노릇한 것 봐. 자, 보아, 호박. 예! 감사합니다. 우왕! 형, 호박. 우후! 와. 와. 와, 맛있다. 와, 호박 뭐야? 아, 호박 맛있어? 네. 궁합이 끝내줘요. 바보 됐네. 아, 거기 있어? 어, 아직 따뜻해. 언니, 저도 여기 조금만 주세요. 어, 밥. 감사합니다. 어디 먹어보자. 처음 해봤지만. 어거! 아, 참 뜨거워요. 고맙다, 일찍 말해줘서. 어, 맛있다. 미란이 뭐 요리 자격증 같은 거 있어요? 아이, 없어. 처음 해봐,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하는 거. 언니, 저 호박 한 개 더 주시면 안 돼요? 어휴,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요? 맛있게 드셔주시면 감사하죠. 저도 너무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하나 더 주세요. 아, 진짜 너무 맛있다, 호박. 왜 이렇게 양이 늘었지? 많이 먹으니까. 부르지가 않아. 돌아왔으면 배고프지 않아? 계속 조련당해서 그래. 네. 배 부르지가 않아. 뭔가 어전해. 어쨌든 다 먹었다. 촉촉하다. 아, 나 오늘 과식하네. 나도. 배부가 너무 불러요. 천국이었어. 고기를 올리브유, 소금, 후추만 할게요. 오케이. 핏물 따윈 빼지 않아. 핏물이 맛이죠. 어머, 피맛이지, 고기는. 피맛이지, 피맛이지. 미치겠어. 거짓말이가 거의 나무네. 화단에서 뿌려온 것 같아. 호박은 그냥 동그랗게 썰어 주셔도 되는데 다 썰지 마세요. 반만 썰어 주세요. 파프리카도 이 정도 그대로 썰어 주시고. 오케이. 자, 고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 잡으시고요. 어우. 우와. 나도. 자, 칼 준비됐나요? 오! 스테이크를 썰 칼. 아니, 저기다 놓으면 썰. 오. 오, 맛있겠다. 오. 오. 어우, 로즈마리네, 지. 자, 더 익히면 질겨질 것 같아요. 자, 칼. 자, 썰어주시죠. 아우. 어? 어, 많이 익었다. 그래도. 그치?
이 고기 특유의 향이 있어요. 아, 그래? 네. 이게 프랑스 향인가 봐. 아니, 브레스 치킨에도 이 향이 났어. 로즈마리 아닐까? 로즈마리인가? 아, 로즈마리네. 아, 내 혀가 천재일 리는 없잖아. 아, 뜨거. 아, 뜨거. 어, 혜영아. 아, 어? 아, 치즈 썰고 있지. 잼이랑 어. 꺼내놨지. 네. 치즈 어떻게 썰어드릴까요? 어? 어떻게 썰어드릴까요? 치즈 어떻게 썰어드릴까요? 그냥 한 입 먹을 정도? 어렵네. 어렵네. 참 어렵네요. 1유로 정도요? 네? 1유로 정도? 아. 1유로. 1유로 정도 사이즈? 어렵네. 그게 더 어려워. 해보죠, 뭐. 한입 거리? 누구 한입? 치즈! 치즈가 이상해? 생각했던 치즈가 아니야? 형태가 없어요. 지금 녹아가지고.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브리치즈 더 좋아. 어떻게 해드려요? 저, 아니, 그, 2유로 짜리로 잘라달라니까. 자르고 있어요. 아깐 1유로라 그랬잖아. 2유로. 그때 또 2유로. 그때 또 2유로가 됐어. 1유로라 그랬어요. 아, 요 정도면 돼. 많아. 여기 있습니다. 잠시만요. 잼. 잼. 자. 네, 잼 열렸죠? 자. 이상하니? 이상해? 자. 오? 먹어야죠? 이거 치즈 하나 해, 뭐, 맛만 봐. 달아도. 기가 막혀? 그냥 맛만 봐. 어머. 네. 맛있어, 이 치즈. 이상한 맛이에요. 이런 조합이 있구나. 와, 맛있다. 언니, 이걸 원래 이렇게 먹는 방법이 있는 거야? 아니면 언니가? 아니, 그냥 해봤는데 맛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맛있다. 너무 맛있죠? 되게 특이해요. 괴식. 괴식. 괴식이지만 맛있어. 맛있는 괴식. 그, 역시. 치즈 맛있네. 그죠? 부드러워. 천사 치즈? 치즈 맛. 천사 치즈. 서울 가면 사 먹어야겠다. 애들 좋아하겠다. 네. 나 쉬지 말고 먹어야 돼. 내 끊기면 안 돼. 네. 열심히 할게요. 다행히 바로 구워서 먹는 거라 다행이야. 너무 맛있어.
언니 밥 퍼드릴까요? 아니야 아니야 나 밥 이따 먹을 거야. 볶아 먹을 거야 나. 볶음밥? 볶음밥? 어 볶음밥 해야지. 뭐에 볶아 먹어요? 이거 제육볶음에? 아 제육볶음에 제육볶음 좀 건져 먹고 여기다가 아, 다 그만 먹고요. 볶아야지. 언니가 밥 볶음밥 해주면 두세 입 먹어야지. 그럼 제육볶음 할까요? 네. 언니 간 보고 소스 더 넣으세요. 네. 일부러 조금 넣었어요. 냄새 좋다. 역시 이 매콤한 향이. 난 식당에서 일을 했었나 봐.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 이따가 밥 볶을 때 신공을 막 마치 내 전생을 보는 듯한 느낌인가요? 프랑스식 고기 볶음. 신 거? 예, 니네가 먹어봐. 단짠만. 저 양념 더 넣지. 거기다? 야, 손에 안 돼. 얼마나 급하면. 손이, 마음이 앞서가지고 손이 뜨거운 거 막 받는다. 싱거우면은 소스 더 넣고. 싱거워? 뭐가 부족해? 이거 뭐야, 제육볶음이잖아. 제육볶음이야. 반찬이 어때? 돼지 향이 많이 나요. 진짜? 진짜로? 돼지고기니까. 이게 냄새 난다고? 이거 먹어봐. 봐봐, 내 말 맞지? 레몬즙 소주. 언니, 소주를 조금 넣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매실액류는 괜찮아. 자, 같이 먹어봐, 이제. 야채랑. 자, 맛을 봐야 돼. 맛있다. 아하. 난 간 딱 맞아. 좀 새콤해졌지? 달아졌어. 하나도 안 싱겁고 딱 좋아요. 고기를 이제 드시면 밥을 먹을 거예요. 지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기가 또 있어요. 네. 우린 푸드파이터입니다, 여러분. 아니, 우린 캠핑 온 게 아니에요. 뭔가 오해하시나 본데. 먹으려 여행 가기. 여행 가서 먹기, 캠핑 가서 먹기. 좋아, 계속 할 수 있겠군. 컨디션이 좋아. 우리 언니 행복하군. 아, 이제 좀 살 것 같다. 아, 좋았어. 뭘 연속으로 했더니 살 것 같아. 코스를 먹어야지 좀 속이 후련하거든요. 언니는 하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어, 맞아. 하는 걸 좋아해요, 언니는. 삼겹살을 먹으면 파절이가 꼭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것처럼. 힘들어져. 아, 아, 이 고양이 냄새. 오! 아. 맙소사. 그냥 막 드리고. 와, 아. 진짜 고양이 아. 냄새다. 아, 그래. 아, 저 김치 남은 거 좀 넣을까요? 네. 네. 나이스. 좋아, 좋아. 좀 자를게요. 네, 아유, 그냥 줘. 너 얼마 없는데. 잘라. 아, 잘라. 몇 개 없으니까 나눠 먹어야 되거든. 네. 퍼져야 돼, 골고루. 아, 맞아. 공평하게 나눠야 돼. 누가 이렇게 큰 왕건이를 먹는 건 볼 수 없어. 맞아. 근데. 맞아. 자, 이제 김가루 주셔야 돼요. 네. 뭐 눌러 붓고 있어요. 아, 귀한 거를 또.
눌러붙여주세요. 이거는 식으니까 여기서 그냥 숟가락으로 잘 먹겠습니다. 기름 더 부어도 될 것 같은데, 그치? 아니야? 느끼할 것 같아? 드셔보세요. 네. 맛있어요. 어. 와. 쌀도 봤어. 김밥국 맛이야. 김밥국 김치볶음밥 맛? 김밥국. 나 한번 해볼게, 치즈. 맛있겠다. 와, 이거 왜 안 먹어? 밥에? 네. 봐봐. 치즈. 어, 빨리 빼야지. 와, 진짜 너무 맛있어. 아니, 됐어. 와, 너무 맛있어. 됐어. 와, 너무 맛있어. 아, 나는 알지. 우리 언니 또 저기다 넣으시려고 한다, 또. 응? 밥 조금만 해요. 이 정도? 역시. 한국의 맛을 했죠. 너무 맛있어. 이제 확실히 중화시켜줘가지고 좀 세계 공통의 맛이 되긴 해. 감칠맛이 확 올라와. 마요 짜서 먹어봤어? 마요를 좀 얹어 먹어봐. 알았어. 사실 치즈보다 더 맛있을걸? 아우. 아유, 날 조금 더, 조금 더. 아이고, 고소하겠지 뭐. 왜 안 먹어? 밥알에 코팅한 것 같아. 알바끈 맛. 맛있어? 응. 알아. 아는 맛. 이렇게 힘든데 살이 쪄갈 것 같아. 손이 주먹이 잘 안 줘져. 와, 우리 근데 진짜 매일 밤에만 밤마다 너무 많이 먹는 거야 지금. 자기 전에 이제 한 4시 반에 자는데. 저기 있다가 파프리카 양파 드릴까요? 파프리카 가져가겠습니다. 소금 다시 넣나? 와. 버섯. 이제 대망의 버미슬리면을 넣어볼까? 정말 이상할 것 같아, 저 면을. 버미슬리면. 한번 시도해보죠, 뭐. 그래. 모양새만? 당면이 없으니까. 잡채 맛으로 하지. 샐러드 시금치로. 아기 시금치로 시금치를 했더니. 무슨 맛일까? 이상한 맛이 될 것 같은데.
한번 맛봐라. 무슨 맛이니? 잡채 맛이야, 무슨 맛이야? 어? 어? 면이 얘가 좀 오독오독하거든. 좋아. 먹어봐. 아, 뭐 잡채랑 유사한데요? 아, 그래? 잡채네. 그지? 비스꾸물이한 맛이야? 비스꾸물이에요. 비스꾸물. 잽채 어때, 잽채? 잽채. 잽채. 프렌치 잡채. 잽채. 잽채스? 잽채스. 고기도, 고기는 간이 잘 됐지? 어, 예. 간 돼요. 간 됐어요. 많은 괴식을 해봤지만. 맛을 봐야 되겠다. 잽채. 잽채 맛이긴 해요. 아, 언니. 양념이 잽채 양념인가? 그 국수만 조금 맛이 저거 하지? 잽채 맛이죠? 너무 웃기잖아. 잡채 맛이다. 면이 살아있어. 맛있네. 잽채. 잽채. 안 보여지. 명절엔 잽채. 프랑스에서 만든 버미셀리 잽채. 자, 지금 여기는 광장시장 전집이다 생각하고. 광장시장 전집. 잘한다. 잘한다. 와, 많다, 많아. 기름이 너무 많아. 아니에요, 이 정도 해야 돼요. 광장시장에서 이 정도 거의. 녹두 좀 붙일 때, 네, 녹두 한단 말이에요. 때. 전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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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드셔보시네요. 뜨거워. 뜨거워. 맛있어. 야채에도 조금. 야채에도 간했지? 아니, 저기 찍어 먹을까봐. 간장 만들어서. 투하. 이거 무슨 생선이에요? 몰라, 광어 같은. 광어. 왠지 광어. 약간 회로 먹는 느낌이었어. 아, 생선. 생선 나오는 거야? 오. 핫도그. 지금 엄청 뜨겁지? 응. 어, 뭐지? 생선이? 대구인가? 응. 와. 그런 계열이에요, 대구. 엄청 비싼 생선으로 지금 전하는 느낌이야. 그냥 비슷하게 생긴 거 있으면 막 쓸어 담았더니. 좋아요. 막 잘 잘 녹아, 입에서. 제육볶음하고 밥 볶을까? 여기다 볶는 게 맛있을 것 같아. 이거는 제육볶음이다. 와, 이제 제육볶음, 갈비찜, 술찜. 이렇게 남은 건가? 왜 바로 제육볶음 하나요? 담기게 보여야 되는데. 담기게 보세요. 이제 제육볶음, 갈비찜, 술찜. 이렇게 남은 건가?
조금 넣겠습니다. 아, 너무 많은데. 어, 저요? 제육은 그렇게 많아. 프랑스식 제육볶음. 프랑스식 제육볶음. 다 프랑스식이라고 했잖아. 아니, 프랑스 재료로 프랑스 벌판에서 했으면 프랑스식이지. 갈비찜 해요? 응. 와인찜 할까? 좋아요. 와인 좀 부어줘? 와인. 레드 와인 좀 부어드릴까요? 네. 맛있지 뭐. 그죠? 네. 그럼 맛술을 안 넣고. 네. 이것만 넣을게요. 네. 감자. 이 정확한 계량과. 언니, 나 그거 진짜 막 콧두루 맛두루 했는데. 간장, 설탕, 다진 마늘, 참기름. 아, 근데 배 같은 거나 막 키 이런 게 없다, 우리가. 어. 사과 있는데. 그럴까? 네. 사과. 사과? 근데 갈 수가 없어가지고. 갈 수가. 다 칼. 먹었다면. 칼을 한 반만, 이거 반만 잘라볼까? 먹어봐. 야, 이게 긁어주려나? 야, 이게 긁어주려나? 야, 이게 긁어주려나? 오, 얘가 약해서 긁어주네.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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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아지네. 갈아지네. 오케이, 오케이. 오, 굿. 좋은데요? 아주? 삭삭삭삭삭. 애기들 갈아 먹일 때. 불닭소스 조금만 넣을까요? 우와. 불닭소스? 어, 어떻게 될까? 불닭 볶으면 소스를 조금 넣어보겠습니다. 예호. 어, 매워. 매워. 냄새만 맡아도. 매운 갈비찜입니다. 요리 프로그램 같지 않아요? 어? 왜 이렇게 진지한 거야? 말수가 완전 없어졌어. 그죠? 초집중하고 있어. 너무 집중해서 요리를 하고 있어. 내가 한식 대첩 된다고 했어. 한식 대첩 인 프랑스. 레드로 먹어볼까? 와인을? 어우, 감사합니다. 자, 짠이라도 합시다. 네. 우와.
가연 언니 제대로 망가졌다. 왜? 술까지 마스터했다 이제. 술 먹이지, 밥 먹이지, 고기 매일 주지, 콜라 먹지. 콜라 먹지. 이제 커피만 먹으면 진짜 난 종합 선물 세트로. 난 이렇게 좀 약간 망가뜨리는 게 너무 좀 좋더라고. 완벽해 진짜. 속세에 지금 찌든 느낌? 약간. 신난다. 와, 맛있다. 맛있지? 와, 와 이거 제일 맛있다. 내가 지금 먹어본 프랑스 와인 와인 맛있다. 제일 맛있어. 와인 맛있다. 이제 배부르니까 이제 슬슬 즐기는 요리를 해볼까? 응. 그녀의 타임이 시작된다. 슬슬 이제 즐기는 요리로. 이제 배는 다 채웠고. 배는 채웠고. 버터와 술을 따놔야 돼. 대망의 술집을 향한. 술집을 향한 이 기나긴 여정. 고추 매운 향이 장난 아니야. 와, 냄새 너무 좋다. 와. 와인을 채웠어. 와, 그래도 다 치우니까 되게 분위기 있는데요? 아, 이젠 즐기는 거죠. 아, 화이트 와인 먹어야겠다. 와. 죽이네. 너무 맛있지? 맛있어요. 와인 너무 그치? 맛있어요. 와인 너무 진짜. 맛있어. 이제 이거 먹어볼까? 하나, 둘, 셋. 오! 하나, 둘, 셋. 오! 오, 맛있는 냄새. 매운 냄새 확 나. 그치? 먹어볼까요? 파내는 게 힘들 수도 있어. 걔는 짜? 딱 좋아요. 딱 좋아? 네. 지금. 맛있어요? 짭짤하지? 맛있어. 와인을 부르는 맛이네? 맛있다.